안녕하세요. 한국을 자랑하는 자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특히 자기 전이나 쉬는 시간이나 이동할 때도 이것을 꼭 봐야 되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웹툰이죠. 한국 만화 역사 110년이라고 하는데요. 걔 웹툰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한 걔 웹툰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멋지신데요? 웹툰 만들어지는 게 처음인데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회의 중인데 혹시 웹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럼 과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웹툰은 기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막내 학년님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각색으로 진행을 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콘티,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인물 작화를 진행하고 거기에 채색을 입혀서 편집까지 말풍선이나 효과음까지 넣는 거를 해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직접 보낸 게 제 꿈이라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의 마치시고 네,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콘티 하고 있는 장면. 콘티는 이제 연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스토리보드 비슷한 거죠? 네, 스토리보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티에서 어떻게 인물을 비춰줄지를 먼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만 보고 그리잖아요. 네. 상상력이 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평소에 만화나 다른 웹툰, 영화 같은 거를 참고해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좀 시야가 넓어지 넓어지고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콘티하고 콘티의 배경 올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 하실 때 제일 힘드신 점이나 신경 쓰실 점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위기에 잘 어울릴 수 있게 콘티에서 들어간 연출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넣고 있어요. 이제 배경 보셨으니까 배경 이후에 작화, 인물 그림 그리는 거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팀장님, 작가 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던 웹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실 때 어떤 포인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작업했던 콘티 작업에 담긴 의도를 잘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작화 이렇게 그리시는데 웹툰 하나 하려면 시간 얼마 걸리나요? 일단 작화만 그리는 건 거의 일주일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툰 전체가 나오는데 거의 한 달가량 걸립니다. 한 달? 네. 어떤 작업 하시나요? 지금까지 봐오신 웹툰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검토를 최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일정이 제가 체크한 일정과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웹툰 처음 봤을 때 한국 웹툰 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한국 웹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다양한 스토리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탁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주인공으로 웹툰 만들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완성됐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어, 닮은 거 아닌데? 좋은 작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집 가면 많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2020년 금모전에서 작품 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직접 뵈러 왔는데 같이 가실까요? 김민철스 선생님 맞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작업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전작 끝나고 네. 이제 다음 차기작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아, 그걸 예.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 본인 닮으셨는데 맞을까요? 아, 맞아요. 아, 진짜예요? 네네네. 저를 촬영을 해서 네. 귀 위에 좀 입히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혼자 다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리고 공모전상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네. 지상 최대 공모전이라는 그런 대회에서 2020년도에 대상을 받게 됐어요. 웹툰 과정에서 어떤 과정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콘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자기가 계획을 해놓은 거가 재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면 네. 그 다음 작업들은 모두 다 의미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아, 가장 기초가 되는 콘티, 이야기를 담는 그 콘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와, 이렇게 빨리 그리시는 거 보니까 네. 쉬운가 보네요. 저도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아, 네네. 어우,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유롭게 캐릭터를 한 명을 그리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말풍선을 위에다 이렇게 둘 거예요. 여자 할게요, 여자. 네. 여자가 원피스 입고 있다. 자, 눈 감으세요. 완성됐습니다. 9.9점 드리겠습니다. 9.9점? 네. 10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적인 거 아니에요? 제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건 못 드리겠습니다. 웹툰 직접 해보니까 완전 아유, 사실 떨리긴 했어요. 아, 그래요? 떨리긴 했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재밌고 싶더라고요. 쉽죠? 아,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혹시 작가님한테 웹툰이라는 게 어떤 거 생각하시는 거죠? 저한테 웹툰이라는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동반자 같은 거거든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옛날에 저한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려준 게 만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언어와 같은 존재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수님 웹툰계 홍보대사 교수님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웹툰계 홍보대사님 계신데 맞아요? 교수님 만나게 돼서 제 영광이에요. 저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웹툰 처음 봤을 때 한국 웹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1등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 웹툰이 시작된 지는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 초에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PC를 통해서 웹툰을 본 거는 2010년까지고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웹툰을 보게 됐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통신망도 빠르고 사람들이 밀집된 한국에 모여 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은 웹툰을 그렇게 즐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은 책으로 보는 거지 네. 이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본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2019년 이후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됐고 집에서 유일하게 됐죠. 보는 게 스마트폰이었는데 한국의 10대와 20대가 하는 문화와 똑같이 유럽과 북미 지역의 10대, 20대가 스마트폰으로 문화를 만나다 보니까 웹툰이라는 문화를 익숙하게 접하게 됐고 그 웹툰이 익숙하게 된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웹툰은 한국 웹툰밖에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2020년부터 전 세계로 그렇죠. 웹툰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1등 하고 있는데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1등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르의 편향성이라고 있어요. 편향성이라는 단어 알아요? 어렵죠. 이 한자 용어에서. 편향성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장르를 추종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보게 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로맨스를 좋아해요. 로맨스 판타지를 봅니다. 근데 작가들은 그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르만 그리게 되죠. 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웹툰이 70%가 로맨스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로 편향되는 경향 때문에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장르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도 이제는 한국 시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 전 세계에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이야기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웹툰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 연재되는 작품 수가 350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현재 900개 정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3배가 늘어난 작품만큼 뒤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더 많은 청년과 더 많은 10대들이 한국에서 웹툰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 네. 정말 새로운 그림체와 새로운 이야기체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국의 웹툰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네.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에 대한 경쟁력도 아직은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이런 만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한국이 잘 만드는 온라인 게임과 네.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세계 시장에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웹툰 시장의 성장세보다도 훨씬 다양한 형태의 성장세가 보여질 것이다. 그렇죠. 한국 웹툰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고인 K웹툰. 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다 아는 것이지만 센스 있게. 한국만의 표현 방식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빛날 K-웹돈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바이.